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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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. 아니 생각을 좀 돌려봐. 어머님도 허락을 하시는데 당신이 웬 고집인가? 당신이야말로 마음 돌려요. 상은이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그런 핏줄 걱정 안 돼요?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. 당신 할머니는 어디서 뭘 하셨나? 에? 당신 증조할아버지는 그럼 어디서 뭘 하셨어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거 봐. 아, 당신도 모르잖아. 그놈의 핏줄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. 어? 우리도 나갈 거 없어. 외놈 왔을 때 우리가 순사 안 한 거 말고 우리 집도 자랑할 게 없다고. 여보! 소리 좀 지르지 말아라. 이러는 내가 당신 마음에 안 들겠지만 나도 이러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. 안 들어. 에이. 수술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. 아니야. 이거 나 죄값 받는 거야. 그럼 상은이는요? 여순이만 말 안 하면 돼. 나 여기 얼마 안 있을 거야. 부탁할게. 응? 웬일이에요? 먼저 와서 기다리고. 아, 오늘따라 아픈 환자도 없고 신호도 하나도 안 막혀. 이런 날도 있긴 있구나. 받지 마. 할아버지나 아버지일 테니까. 어떻게 안 받아요? 끄면 되지. 유람 또 걱정하실 텐데. 됐어. 일단 밥은 먹자. 어머니 뵀어? 오늘은 안 만났어요. 나도 바쁘고 그분도 바빠서. 왜 어머니라고 안 불러드려? 금방 안 나와요. 부를 마음은 있고? 그걸 잘 모르겠어요. 한상은 그 여자 진짜 여우야. 당신만 하려고? 그 여자 업종이래요. 분명히 그 엄마에 그따를 거야. 그런 얘기는 당신이 하면 안 되죠. 당신 어머님 생각해서라도. 뭐라고요? 어디서 뭘 하다가 온지도 모르는 여자랑 우리 엄마랑 비교하는 거예요, 지금? 당신 쪽이 훨씬 더 여우잖아요. 그리고 상은이 어머니 호텔 체인 KC 그룹 회장 부인이세요. 본인도 대주주고. 아, 그걸 떠나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. 기부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. 당신이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분 아니에요. 그럼 그 아줌마가... 말도 안 돼. 약올라요? 됐어요. 정말 돈이 그렇게 많대? 그렇다니까. 그 사람이 그러던데? 아, 그럼 뭐예요? 그 여준네는 호박이 통꿀채 굴러 들어온 거네. 어? 돈이 많으면 다 좋아요? 아, 그럼 안 좋아요. 없는 거보다 많은 게 좋지. 여준네가 돈이 없어서 파혼한 게 아니잖아요. 걔 생모 때문에 갈라선 거지. 그러니까 더 그렇죠. 그 생모라는 사람이 자수성가에서 나타난 거잖아요. 뭐 한 번 실수하면 평생 실수만 하는 법 있어요? 아니, 성공해서 나타났으면 됐지. 뭐가 문제예요? 듣고 보니까 그러네. 그렇다니까요. 내가 언제 틀만 하는 거 봤어요? 가만 있어. 혜림아, 너 근데 그 사람 만나는 거니? 결혼하면 생고생이라면서. 결혼을 해야 고생을 하지. 가끔 시간 날 때 만나서 밥 한번 먹는데 무슨. 그게 다야. 올라갈게요.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. 안 그래요, 여보? 안 되는데. 우리 딸 고생하면. 혜림이는 똑똑해서 지가 다 알아서 하겠죠? 그쵸? 어련하겠어요. 정말 저 댁에서는 허락 못 하시겠대요? 허락 하거나 말거나죠. 그래도 애들이 마음이 있다면. 마음이만 있으면 뭐합니까? 그런 결혼 해봐야 바랍니다. 그러니 상은 어머니
우리 상은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세요. 어머님. 그게 정말 그래도 돼요? 상은이한테는 제가 잘 얘기하겠습니다. 아니, 데리고 가세요. 아니, 아버님. 아, 그래도 그건... 보고 싶으면은 우리가 가서 보면 되지 않아. 난 우리 상은이가 여기서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러니 제발 데리고 가세요. 여기서 세워줘요. 또 가야 하잖아. 집 앞에서 걸리면 또 혼나잖아요. 그냥 가. 걸리면 내가 혼날 테니까. 걱정하실까 봐요. 이 밤 중에 당신 혼자 여기서 보내면 내가 더 걱정돼. 차라리 혼나는 게 나아. 얼른 가요. 또 들킬까봐? 그게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. 아저씨. 우리 만나는 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하지 마. 그래도 그래도는 없어. 지금은 그냥 맞춰드리는 거지만 계속 이럴 순 없어. 그래. 너 좀 앉아라. 할아버지하고 얘기 좀 하게. 네. 지금 유준이 만나고 오는 길이냐? 네. 그분 따라서 너 미국으로 가라. 어머님. 할아버지. 어차피 너는 유준이 아니었으면 한국 땅에 올 필요가 없었어. 여기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더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.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. 할아버지. 이 한국 땅에서 너 고생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. 난 차라리 네가 미국으로 시집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. 아, 그런 게 어딨어요. 그리고 저 여기서 고생 안 해요. 아니, 네가 왜 고생을 안 해? 지금이야 네가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네가 안 하는 거지. 너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정말 어떻게 못 온다. 자식이라는 건 이렇게 키워놓으면 다 내 자식 되는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니더구나.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좋아했고 믿었던 그 가족 같은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핏줄 타령만 하고 말이야. 그러니 내가 누굴 믿고 널 여기서 살으라고 그러겠냐. 나는 차라리 너를 안 보는 게 더 나으니까 미국으로 가서 그 살아, 응? 네가 여기서 고생하는 꼴 본 것보다는 그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. 앉아요. 저기 상은이랑 같이 미국 안 올래? 미국이요?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염치는 없지만 같이 가. 어머님.
상은이는 거기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문제없고 여준이도 더 공부하고 싶을 거 아니야.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시라. 안 되면 상은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어. 여준이 알잖아, 내가 지금 어떤지. 나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상은이랑 살고 싶어. 그게 내 평생 소원이고 여준이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.